다음 순서로도 여러분들을 합격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죠. 교수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달리 제가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인사말은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30초만 하세요. 네. 아, 지금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쭉 해서 저를 뭐 선택하지 마십시오. 네.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 나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 중에 수석 나오셔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한 말씀만 딱 드리고 그만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절대 자격증 취득이나 지금 그 취득을 하고 뭐 취업을 했건 간에 여기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시고 항상 공부하시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저희는 지식을 팔고 요령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주하고 하시면 뒤처집니다. 금방. 그래서 끊임없이 좀 공부를 하시는 그러한 손해사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탄이 폭탄? 30초 후에 터져?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욱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보험업계의 진정한 전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보험회사를 입사를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뭐 관련 업종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실 건데, 적어도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약관과 법령의 원칙을 항상 지켜가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뭐 눈치라든가 돈에 너무 휩싸이면 위험해집니다. 우리 어떤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깨롱이 강사 김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서면 왠지 자배법을 얘기해야 되고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좀 쌓이는데, 오늘은 레이디 앤 제널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이디 앤 제널맨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합격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도 영광이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강사분들, 또 학원에 또 학원을 빛나게 해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그 흘린 땀, 눈물, 그 열정에 진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그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정말 기억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제가 이벤트를 자꾸 짧게 해달라는데 꼭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종강 모의고사 종강 시간에 제가 종강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혼자 남았는데,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뜨겁게 안아드렸는데 그분이 합격하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1박 2일로 서울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인데,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올해 동차로 합격하셨고,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자부수석입니다. 60점 맞고 지금 현재까지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부수석인데, 승리나 씨 오세요. 제가 그때 받았던 그 프리허그를 오늘 되돌릴 드릴까 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네. 다시 또 안으시겠다고. 네. 아마 강사의 기운을 받고 합격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거 뭐 시기 질투 오해 하시면 안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합격의 기쁨을, 영광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학이론 정혜심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2014년에 합격했는데, 저는 합격하면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그때까지 못해서 그간 밀린 타이틀을 전부 다 몰아서 가지고
보름 동안 들어서 게임 안 했어요. 여러분 하고 싶었던 거 지금까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조금은 놀아도 됩니다. 한 열흘 모아가지고 뭐 여행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대신에 합격의 기쁨 만끽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여러분이 할 이제 취업 그런 것들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구목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아까 우리 박세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제 실무자로서 많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태순 교수님 말씀처럼 또 손녀사 정산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다들 짧게 하신다는데 다 길게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실 텐데 재물손해사정사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박종아 회계사고요. 회계학이 어렵다고 재물손해사정사를 잘 응시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계학이 점수가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가장 점수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제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합격하셨으니까 재물손해사정사도 또 같이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김영규 교수님은 내년부터 멘트 따로 준비해 오세요. 예, 짧게. 예, 다시 1등 차렷 경례. 네, 얼른 뛰어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